주변의 만류에도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앞만 보고 걸어왔다는 형철 씨. 미경산 한우를 알리기 위한 노력은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 그가 재고 부담도 덜고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택한 방법은 직영 판매장과 식당을 운영하는 것. 지금은 소문난 맛집이 됐는데요. 육가공 공장에서 당일 손질한 신선한 미경산 한우를 맛볼 수 있다니 미식가들이 아주 많이 찾는다지요. 오늘 뭐 먹지? 야, 뭐 먹을까 아침이야. 근데 새우살은 맛이 어떨까요? 새우살은 육향도 좋고 소 한 마리 딱 한 2.5kg만 나오는 소량이기 때문에 귀한 부위라고. 소등심은 보통 윗등심과 꽃등심, 아랫등심으로 나뉘는데 새우살은 아랫등심의 위치? 등이 굽은 새우와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새우살. 아, 새우살 맛있죠. 소등심에 붙은 보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고급 특수 부위란 사실. 새우살 맛을 아는 당신은 먹고 처음 맛보는 이는 신재력을 발견한 듯한 짜릿한 기분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궁금한데요.